동화창가 다닌다고 하면 주변 반응이 어때요? 과일가게냐고. 동화창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농산물 유통의 큰 손? 여러분, 상추집 가서 상추 3장 중에 한 장은 동화창가에서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화창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옆에 동화창가에 다니시는 장윤진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네. 시청자한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창가 영업관리팀 장윤진입니다. 그럼 동화창가가 과일가게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희는 농산물 유통회사이자 도매시장 법인이에요. 앞으로 저희 동화창가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또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동화창가는 연간 4조 원의 농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서울 중심부 가락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락시장에는 6개의 청가부류 도매시장 법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동화창가입니다. 1977년에 창립해서 35년간 국내외 산지의 농산물을 수집하고 경매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매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동화창가와 같은 도매시장 법인에 보내시게 되면 경매로 농산물의 적정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 즉시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농민에게 보내드립니다. 또한 경매로 신선한 농산물을 받은 중도매인과 매매창가에는 대형마트 또는 소매점으로 공급 판매하게 된답니다. 자세한 경매 과정은 이전 경매 과정 소개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을 하는 도매시장 법인이라고 하셨는데 이 도매시장 법인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도매시장 법인은 대량의 농산물을 집화 분산시키고 그리고 또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매시장 운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은 크게 다섯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품 집화 기능. 전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수집합니다. 둘째, 가격 형성 기능.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산물을 공정하게 거래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대금 결제 기능. 경락 즉시 출하지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판매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산합니다. 넷째, 정보 제공 기능. 시장 거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민분들이 출하 조절 및 차년도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가락시장에서 구매하는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다섯째, 출하 지도 기능.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상담해주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경매만 하는 회사가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동화창가가 1년에 거래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저희 가락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연간 그 농산물의 거래 금액이 한 4조 원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동화청가는 7천억 정도에서도 특히 채소 또 그 중에서도 또 상추와 같은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가락시장 내에 한 점유율 3,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품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깃집에서 상추쌈을 싸드신다 하시면 이제 세 장 중에 한 장은 무조건 동화청가 상추인 거죠. 그럼 요런 기능 말고 다른 기능, 다른 역할을 하는 건 있을까요? 네. 저희 경매사분들이 직접 산지를 방문을 해서 좋은 농산물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에 발맞춰서 저희도 온라인 경매, 그리고 또 사전에 금액과 물량을 미리 정하는 정가수입 매매와 같은 다양한 이런 유통 판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원증인데요. 저희 회사 세 가지 슬로건입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대급 장마와 폭우가 내렸었죠. 수해 농가에 방문해서 어려움을 듣고 수해 지원을 해주었고요. 출하주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농산물 홍보, 하역 시간을 감소하기 위한 하역 시스템 개선을 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화창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동화창가가 어떤 회사인지 감 오셨나요? 이렇게 슬로건처럼 출하주를 생각하고 항상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동화창가가 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한번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